네 선생님. 이 정도? 어, 어서 와. 밖에 춥지? 들어와. 여기 어디야? 여기 우리 회사. 여기 자주 와? 아니, 여기 자주 안 와. 왜 자주 안 와? 나 많이 안 와봤어, 여기.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? 회사를 많이 안 와봐서 이제 많이 와보려고. 요즘 어떻게 지내? 요즘? 요즘 바쁜 거 같아. 사실 아직 드라마 끝나고 나서 잘 그게 없어. 정신이 없어. 광고 계약 많이 했니? 광고 계약? 뭐 너무 그런 걸 묻니. 어휴.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. 사람들이? 전보다는 그래도 알아보는 거 같긴 해. 스타가 된 기분이 어때? 아유 무슨 스타야. 아예 더 커야지. 얼마나 더 크고 싶니? 나? 아주 아주 하늘 뚫을 거야 나는. 예서랑 닮은 점이 있어? 어, 나는 좀 능동적인 것 같아. 다른 점은? 다른 점은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안 좋다고 막 그렇게 공부를 맨날 하진 않아. 예서가 꼽은 명장면이 있어? 난 해나 떨어지는 장면. 왜? 나는 그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어. 그냥 이미지적으로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. 스카이캐슬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? 내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. 뭘 알았니? 뭔가 배우로서나 나를 배우로서 이제 김혜윤이 어떻게 하는 게 더 연기가 더 잘 나오는지 뭐 이런 스스로를 깨달았어. 어떻게 하면 연기가 잘 나오지? 뭘 그런 걸 물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김혜윤 어떤 사람이야? 김혜윤? 밝아. 오, 스카이캐슬 성대모사 할 수 있어? 나 우리 엄마 할 수 있어. 해볼게. 네, 선생님! 네, 선생님! 아, 네, 선생님! 네, 선생님! 이 정도? 그 선생님 대체 뭐 하는 분이니? 아, 그 선생님 엄청난 분이야. 위험해. 너 보면 깜짝 놀래. 혜윤의 생년월일은 언제야? 나 961110. 무슨 자리니? 전갈자리. 전갈자리의 특징이 있지? 전갈자리의 특징? 사실 별자리를 그렇게 막 잘 모르겠어. 어디 살아? 나? 서울. 서울 어디? 서울 뭐 또 그런 걸 물어봐. 내 사생활이야. 물어보지 마. 자주 가는 아지트가 있어? 나? 나는 자주 가는 곳? 그냥 카페? 카페 가면 뭐 시켜? 아아를 먹어. 추워도 아아 먹니? 어, 난 추워도 아아 먹어. 김혜윤 이름의 뜻이 뭐야? 뭐 은혜가 물 깊고 넓었으면 좋겠다? 뭐 이런 뜻이어서 그냥 기독교적인 의미야. 교회 자주 가? 요즘 자주 못 갔어. 이제 가서 회개해야 돼. 자주 못 가서. 너 성격은 어때? 나 밝아.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니? 난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. 그 친구들이랑 다 연락되고? 아닌가? 난 하는 것 같은데? 혜윤의 장점은 뭐니? 내 장점? 나는 웃음이 많아. 단점은? 웃음이 많아.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? 나 음식 안 가려. 싫어하는 음식은? 없어. 요리는 잘해? 요리? 요리 못해. 취미는? 취미 영화 보기. 요즘 최근에 본 재밌는 영화가 있니? 원더. 원더 재밌더라. 원더에서 뭘 느꼈어? 원더에서? 그냥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을 다 보여주는 게 난 너무 좋았어.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? 난 자는 것 같아. 주량은 어때? 맥주 한 잔. 취하면 어떠니? 나 자. 대체 얼마까지 잡았어? 그냥 하루 종일? 만나고 싶은 스타가 있니? 요즘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핫하다던데 예서가 그렇게 핫하네. 이상형은 어떻게 돼? 나? 재밌는 사람. 첫사랑은 언제야? 첫사랑? 기억 안 나. 사랑이란 뭘까? 사랑이란? 엄마 사랑해요. 영광 검색어로 떴으면 하는 거? 영광 검색어? 난 지금 마이멜로디 영광 검색어 있는 거 너무 좋아. 봄하면 생각나는 거? 봄하면? 벚꽃? 친구와 약속 시간이 되셨나? 그냥 뭐 별말 못해. 지금 가장 땡기는 게 있다면? 저녁 얼른 먹고 싶다.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? 핸드폰 봐. 뭘 보니? 핸드폰? 인스타. 잠버릇이 있어? 아니, 나 잠버릇 없어.
요즘 휴대폰에 가장 많이 오는 메시지인 거야? 서울 의대 꼭 가세요. 서울 의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니? 아, 예서처럼 공부해야지. 밤새도록 공부해야 돼.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독서실 같이 생긴 그 나무집 집중 잘 되니? 답답해 미칠 것 같아. 거기 천장도 막혀 있어. 힘들어. 별 감정 없던 이성이 고백을 한다면 어때? 아, 왜 그러지? 스케줄 이동할 땐 뭐하니? 그냥 핸드폰 하거나 자. 좌우명 뭐야?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. 그래서 너의 익숙한데 소중한 건 뭐니? 익숙한데 소중한 건 뭐 이 모든 것들. 너무 감사하지. 아 이건 진심이야. 감사하지.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? 나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. 10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? 10년 뒤에도 연기하고 있을 거야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뭐 스카이캐슬 다들 너무 사랑해주고 이래서 너무 고맙고, 그리고 예서 사랑해줘서 고맙고, 김혜윤도 사랑해줘서 고맙고, 앞으로도 또 김혜윤의 또 다양한 모습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W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줬으면 좋겠어. 그럼 안녕.